너무 덥네요. 은색 아니었을까요? 후드필터 곳곳에 기름때가 붙어있습니다. 기름종이로 살짝 닦았을 뿐인데 기름이 잔뜩 묻어나네요. 기름때를 주방세제로 제거하는 주부, 과연 잘 닦일까요? 이게 생각보다 안 되더라고요. 힘주어 닦고 물로 깨끗하게 헹궈보지만 아니요. 찌든 기름때는 여전히 후드 곳곳에 남아있네요. 기름때를 확실하게 제거하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미 산림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이게 있었네요. 네, 이것만 있으면 기름때 제거 쉽게 할 수 있어요. 냉장고에서 찾은 재료로 기름때를 쉽게 제거하는 방법. 어떤 방법인지 시민들에게 먼저 공개했는데요. 우와, 세상에. 진짜 이렇게 돼요? 다 버렸는데 저걸로 재활용을 할 수 있다니까 너무 좋죠. 대박인 거죠. 버리는 재료로 기름때 제거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바로 이게 기름때 전용 수제 세제. 사용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먼저 기름때가 잔뜩 붙어있는 후드에 수제 세제를 골고루 발라주세요. 우유인가? 우유? 말라붙은 때를 불리기 위해서 10분 동안 기다린 다음 칫솔로 후드에 찌든 기름때를 쓱쓱 닦아주면 손쉽게 제거됩니다.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헹궈주면 마치 새것 같은 주방후드로 재탄생! 새 제품 됐어. 저희 식구 맞아요. 진짜 완전 새거 다시 사온 것 같아요. 1년 묵은 기름때가 완벽하게 싹 제거된 모습 정말 놀라우시죠? 어우, 기분이 좋아지네요. 기름종이로 닦아봐도 기름이 전혀 묻어나지 않는데요. 기름때 전용 수제 세제, 대체 무엇으로 만드는 걸까요? 밀가루일까요, 진짜? 네? 어? 치킨을 배달시키면 짝꿍처럼 같이 오는 치킨 무 아닌가요? 이거라고요? 치킨 무를 먹고 난 후 버려졌던 국물. 바로 버렸는데? 이 국물이 바로 수제 세제의 핵심 재료인데요. 여기에 밀가루와 치킨 무 국물의 비율을 1:2로 준비하고요. 골고루 섞기만 하면 수제 세제 완성! 치킨무 국물 속에는 식초와 설탕이 들어있는데요. 식초의 아세트산 성분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잘 녹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탕 속 당분 끈적이는 성질이 있는 데다가 여기에 밀가루를 더하게 되면 밀가루 속 녹말도 그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오염물을 잘 흡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름때 제거에 효과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야, 오늘 치킨 시켜먹어야겠네. 또 다른 기름때의 온상지, 가스레인지입니다. 요리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 기름이 튀어 말라붙기 마련이죠. 이 가스레인지에도 수제 세제를 활용해보세요. 수세미에 세제를 묻힌 다음 기름때가 있는 부분을 쓱쓱 문질러주세요. 마른 행주로 가볍게 세제를 닦아내면 기름때가 싹 사라집니다. 기름때가 완벽하게 제거된 가스레인지.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파리도 미끄러지